안녕하세요, 에릭남です. 안녕하세요, 에릭남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이번에 일본에서 첫 팬미팅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어떤 팬미팅이 될 것 같습니까? 준비는 잘 하고 계신지요? 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팬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뭘 처음 하는 거라 엄청나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처음인 것만큼 되게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재밌는 코너들을 준비하고 많은 노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팬미팅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이신지요? 내용을 조금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가 가수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래들을 다양하게 댄스곡부터 발라드까지 되게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팬분들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도 지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위해 배운 일본어가 있습니까? 네. 皆さん 아이시테마스. 네. 그리고 도소. 도소. 그래도 뭐 있을까요? 제가 문화기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일본어를 진짜 많이 못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팬분들을 만나면서 큰 자극이 될 것 같아서 갔다 오면서 좀 많이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에서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일본에서 저는 사실 일본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사카, 교토, 도쿄만 해도 한 4-5번씩 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삿포로도 가서 스키 탄 것도 있는데 전 사실 삿포로 갔었을 때 많이 못 탔어가지고 한 번 더 가서 재밌게 즐기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다요. 저는 진짜 일본 갈 때마다 먹기만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먹었는데 저는 진짜 다양한 음식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스시부터 뭐 다양한 뭐라고 하죠? 오마카세 요리들, 그리고 뭐 가정식도 좋아하고, 그리고 스키야키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다 먹어요. 그래서 사실 갈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 먹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천하실 만한 게 있으면 많이들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기다리는 팬분들께 메시지 남겨주세요. 네, 일본 팬 여러분, 네, 되게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찾아뵙고 싶었는데 드디어 제가 데뷔한 한 7년 뒤에 드디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게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팬분들이 이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갈 테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공연 날 재밌게 즐겨봅시다. 감사합니다. 아이스마스. 도우소. 뭐지? 오로시. 뭐지? 도우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 오리 뭐? 도우소 요로시쿠. 아 맞아. 도우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 도우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미나상 아이스마스. 빠이.